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종목은 YES24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10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YES24는 1%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 서점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1위 회사가 되겠고, 뭐 이런 국내 도서, 외국 도서, 여기에 더불어서 뭐 2부, 그다음 CD, LP판, DVD, 그다음에 영화나 공연에 대한 예약까지 영화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예약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서 한 5,000원대, 6,000원대 있던 주가가 한번 정도 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 바탕이 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가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2016년 3월에 투자를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난해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뱅크의 지분 1.97%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지분을 매각을 했고, 현재는 1.4% 정도의 지분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분 매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런 데 활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는 1.4%인데, 이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 상장에 대한 이 가치,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뭐 10조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이 잡는 데는 뭐한 30조 원 정도 이상으로도 보고 있고, 뭐 보통 뭐한 20조 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외시장에서는 지금 한 30조 원 정도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제 한 20조 원 정도에 있을 때 1.4%의 지분 가치는 2,8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분의 가치가 30조를 평가받는다면 플러스 1,200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10조 원 정도로 평가받으면 마이너스 1,2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이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지분의 가치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재차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올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재차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이제 크래프톤 관련 이슈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가 한몇달 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또몇개더 있죠. 뭐 TS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몇개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다시 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이제 크래프톤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쉬다가 최근에 또 다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래프톤 상장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또 관련주들로 하여금 또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YES24도 작년에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가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줄고 쉬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올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더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이제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줄곧 그냥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 하락이 좀 멈춘 가격, 전반적인 이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박스권을 지탱하는 그런 가격이 한 12,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세를 지탱해 주는 가격이죠. 전체적인 이 흐름들이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가격이 한 12,5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급등 나오다가도 지지가 좀 됐었고, 또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들어갈 때도 역시나 12,500원은 지켜줬었고, 이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흐름에서도 12,500원을 지켰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흐름에서도 12,500원을 좀 지켜냈기 때문에 이 예스24의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이 가격은 12,500원인데, 이 12,500원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위로는 한 18,000원 정도가 되겠죠. 한 18,000원 정도를 해서 하나의 좀 박스권을 현재로서는 박스권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줄곧 하락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졌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형태를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의 기술적인 반등의 자리를 이 추세 때 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세 때 상단을 이제 매도 자리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게 되는데, 이 종목이 12,500원을 기점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 상단이었던 저항대를 지금은 돌파를 해버리고 안착이 돼버린 상태가 되겠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새롭게 추세가 전환이 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스24는 이전에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좀더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가격은 12,500원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눌림목을 찍고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가격은 한 14,000원대 정도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추세로 들어갔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런 추세 전환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좀 탄력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 이 14,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이라면 이 14,000원을 기점으로 뭔가 반등을 노리는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차 돌아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한 18,000원 정도까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런 이제 시장의 관심, 뭐 다시 아직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에 또 재평가, 관심은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전에 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스24는 뭔가 길게 놓고 보면 12,500원 정도만 안 깨지면은 괜찮은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기준가를 12,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근처에서 좀 되돌림 반등이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